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6-29. 오늘 생파 주인공 경험이를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 첫 번째. 저는 케이크를 픽업을 해야 되고. 너무 예쁘다. 근데 케이크 진짜. 그치? 사진이야? 아니, 영상이야. 화이트 와인도 시키셨죠? 네. 다들 언니 가시나 봐요. 네. 아 너무 애. 언니 너무 애. 요새 핫하다는 케이머스. 생일 축하합니다. 하이 가이즈, 고나고입니다. EOSR 시리즈 중에서 제가 EOSR5를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EOSR 시리즈 처음으로 APS-C 타입 센서를 탑재한 R7이 출시가 됐습니다. 크롭 센서 탑재로 인해서 심도 표현에서의 부족함은 있긴 하지만 망원 화각 사용에서의 유리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측면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유튜브를 멋모르고 막 시작할 때 EOS80D를 추천받고 촬영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EOS-R5로 바꾸기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캐논을 썼었거든요. 풀프레임 욕심 부리지 않고 EOS-80D를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크롭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중급기이긴 하지만 그게 실제 AF와 영상 스펙 그리고 촬영 편의성 측면에서도 고급기하고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데, 만약 제가 여전히 EOS-80D 혹은 90D 정도의 크롭 DSLR 중급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오히려 EOS-R7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해본 R7이 어땠는지, 또 실제 영상 촬영자 관점에서 저의 메인캠을 대체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도 공유할게요. 일단 당연하게도 제가 주로 사용하던 EOS-R5와 비교를 해도 바디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고요. 그리고 미러리스는 아니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크롭 바디인 80D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아졌죠. 바디에 배터리와 SD카드 전부 넣으면 610g이 살짝 넘는데요. 진짜 가벼워요. 게다가 여기에 RFS 렌즈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휴대성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덕분에 얼마 전에 친구 생일 파티도 카메라 가방 없이 그냥 딱 예!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제가 쓰던 가방에 넣고 빼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기도 하면서 들고 가서 부담 없이 되게 가볍게 재밌게 촬영하고 놀았어요. 후면 LCD는 3.0인치 162만 화소, 그리고 캐논답게 역시 수입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주 카메라에 등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역시나 이게 좋은 옵션이 되겠죠. 그리고 또 후면에 보니까 이전에 제가 못 보던 새로운 멀티 컨트롤러와 퀵 컨트롤 다이얼이 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딱 그립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위치하는 곳인데요. 포커스 포인트를 바꾸기에도 편하고 빠르게 메뉴 이동하고 선택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편했던 게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할 때인데 이때는 직접 버튼을 보면서 조작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멀티 컨트롤러를 통해서 대다수의 조작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편한 것도 편한데 더 빠르게 가능해서 전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핫슈 부분을 보면 EOS-R5에도 없었던 멀티 펑션 슈가 적용됐습니다. 이게 경쟁사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적용이 돼서 케이블 없이 전용 마이크나 XLR 어댑터 혹은 스트로브에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캐논에서도 드디어 핫슈를 통해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듀얼 SD카드 슬롯 모두 UHS-II 스피드를 지원하고, 외부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아마 캐논 카메라를 써본 분들이라면 다 익숙한 조합일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전히 이게 풀사이즈가 아닌 마이크로 HDMI 규격이라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센서는 캐논 EOS-R 시리즈 최초의 APS-C CMOS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유효화소 3250만 화소로 제가 알기로는 크롭바디 중에서 유효화소 수는 제일 높을 것 같아요. 화소 수가 높다 보니까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디직 10 프로세서를 통해서 전자식 셔터 사용 시에 초당 30컷 연속 촬영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힌트가 되긴 하는데 EOS-R7이 크롭 센서를 사용한다고 전반적인 기능을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 더 상위 기종인 R3 수준의 연사 속도와 또 이따가 제가 소개할 AF 성능을 통해서 빠른 연사가 필요한 스포츠 촬영에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게 이번에 만들었어요. 저는 주로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촬영 스펙이 어떤지가 진짜 중요한데 거의 대다수의 촬영은 4K UHD 파인 설정으로 했어요. 높은 화소수를 활용해서 7K 오버샘플링으로 가급적 센서 전체 픽셀을 활용해서 가장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는 모드예요. 오버샘플링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4K UHD 파인에서는 4K 30프레임 촬영까지 가능한데 저는 영상 업로드를 30프레임에 맞추고 있어서 대다수의 촬영과 또 삼각대를 활용한 안정적인 인서트에 거의 이 세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각대 없이 그냥 이렇게 손각대를 이용해서 따야 되는 그런 촬영이다? 그러면 후반 작업에서 슬로우를 먹여서 안정감을 주면 너무 좋죠. 그럴 경우는 4K UHD 옵션을 사용해서 여기서 60프레임 촬영을 하면 돼요. 크롭 없이 전체 센서 사이즈를 활용하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를 제외하면 화각은 UHD 파인과 동일하다 보니까 저는 30프레임 세팅, 60프레임 세팅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저장을 해뒀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4K UHD 크롭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센서 가운데 4K 영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크롭이 더 되면서 망원 화각이 좀 아쉬울 때 한 번씩 설정해서 쓰면은 추가적인 화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생기게 돼요. 저는 이걸 잘 쓰진 않지만 120프레임 촬영은 4K에서 지원하지 않고 FHD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단 영상 촬영 스펙 자체를 보면 4K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촬영에서는 화질 우선으로 4K UHD 파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후반에서 살짝 슬로우가 필요할 때 4K UHD 60프레임을 활용하고 먼 거리에서 망원 효과를 좀 더 내고 싶을 때는 4K UHD 크롭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나의 바디에서 다양한 푸티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 그리고 영상 촬영하면서 R7에서 유독 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사진에서 영상 촬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그냥 전원 다이얼 이거를 한 번 더 돌리면 되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모드 불러내고 영상 모드를 바꾸고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한 번에 너무 쉽게 되니까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정말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듀얼 픽셀 CMOS AF2 시스템과 EOS ITR AF10 알고리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AF는 진짜 시장 내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속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듀얼 픽셀 CMOS AF2 시스템을 구현하는 위상차 감지 기능이 모든 화소에 다 적용이 되면서 자동 AF 영역이 그냥 가로세로 100% 센서 전체 부분에서 모두 위상차 감지를 통한 AF 영역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앵글에 피사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나가는 순간까지 연속으로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앵글에 진입하는 순간과 빠져나가는 순간을 보다 길고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영상 촬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자동 AF 영역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 저하고 다르게 사진 촬영을 주로 하는 분들이라면 AF 영역을 선택을 하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도 가로 90%, 세로 100% 영역의 AF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어서 앵글을 바꾸지 않고 원하는 피사체의 초점을 바로 맞춘 채로 촬영이 가능해요. 여기에다가 EOS ITR AF10 피사체 인식 및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초점을 맞추고 싶은 피사체의 종류를 딥러닝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인식한 대상에 맞게 AF 동작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 진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 보이는 게 가능하다면 눈동자 검출부터 시작해서 또 그게 아니라면 머리를 찾고 그것도 쉽지 않다면 몸이라도 찾아서 정말 어떻게든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더라고요.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은 잠깐 회전하는 이렇게 딱 뒤도는 사이에 초점이 배경에 한번 탁 갔다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그 한순간 아주 잠깐 초점이 나간 것 때문에 그 전체 클립을 쓰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진짜 한 손에 들고 AF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마음대로 이렇게 들고 막 찍어도 초점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춰줍니다. 여기에 동물 그리고 자동차나 또 바이크 패닝샷 같은 그런 사진을 촬영하는 분들도 이제는 피사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너무 좋아 훨씬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는 진짜 여기서는 인물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AF 포인트를 직접 설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정도예요. 그냥 자동 AF로 놓고 사진이라면 연사 눌러도 되고 또 영상의 경우라면 애초에 AF 포인트 사용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입니다. 진짜 정확하고 빠르고 편했어요. EOS R7의 경우 바디 내에 우측 손떨림 보정이 가능해요. 카메라 센서 기반의 인바디 손떨림
게다가 추가로 렌즈까지 IS를 지원할 경우에는 최대 A스탑까지 손떨림 보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R7하고 함께 소개된 RFS1845 렌즈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크롭 전용 렌즈다 보니까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가볍고 조리개는 살짝 아쉽긴 했지만 앞으로 나올 RFS 규격에 맞는 더 밝은 렌즈들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렌즈도 IS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바디와 함께 6.5스탑 정도의 손떨림 보정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테스트해보려고 제가 RF70-200 렌즈를 착용한 채로 일부러 손으로 들고 촬영도 해봤어요. 이 경우에는 200mm 화각에서 최대 7.5스탑 손떨림 보정이 가능해서 진짜 영상 클립을 다 할 순 없지만 뭐 한두 컷 정도는 손으로 지탱을 하면서 딸 정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하나 재밌는 게 자동 레벨링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방지 기능은 잔 진동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인다고 해도 센서가 수평을 잡아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진동만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자동 레벨링 기능을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면 센서 시프트 방식의 보정이 어느 정도 레벨링을 맞춰주는 기능으로 동작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촬영하려는 그 결과물에 수평을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이 기능을 딱 켜두게 되면은 후반에서 잘라낼 필요 없이 원본에서 어느 정도 수평이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촬영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가장 쉽고 빠르게 4K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쉽다는 게 그냥 조작하기에 쉽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촬영자가 편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더 쉽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선 초점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AF 포인트 설정 영역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자동 AF 두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가 나오는 촬영은 다 커버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인서트 촬영을 할 경우에만 제가 따로 AF 영역 설정을 해주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따로 챙겨 다녀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게 손떨방이 뭐 워낙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4K 60프레임 촬영을 발열 걱정 없이 주력 촬영 스펙으로 놓고 찍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후반 작업만 딱 믿고 있는 거죠. 후반에 슬로우 먹이면 되지 뭐 이렇게 믿고 그냥 정말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 촬영이 메인이라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어떤지 또 필요에 따라 얼만큼 길게 촬영이 가능한지가 중요해서 제가 촬영하러 나가기 전에 연속 촬영 테스트를 간단히 했었어요. 4K Fine 30프레임 IPB로 연속 촬영했을 때는 중간에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한번 끊겼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R7 SD카드 용량이 꽉 차서 또 끊겼는데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열 때문에 끊기진 않았습니다. 실내 온도가 그때 26도 정도였는데 뭐 일단 이것만 봐도 4K 30프레임 촬영에 있어서는 발열 걱정 아예 안 해도 된다. 또 추가로 4K 60프레임으로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128기가짜리 SD카드 용량이 가득 찰 때까지 약 1시간 10분이 지나면서도 발열 때문에 끊기진 않았어요. 역시나 최대 프레임레이트인 4K 60프레임 촬영에서도 이제 발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저는 브이로그 촬영할 때 그냥 거의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언제 뭐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트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도 그냥 아주 신나게 하루 종일 카메라를 켜서 일단 촬영을 많이 해두고 원하는 부분을 편집을 하면서 좀 짧게 골라내서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도의 경우도 간단히 테스트 해봤어요.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ISO 200부터 12,800까지 바꿔가면서 간단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살펴봤는데요. ISO 3200까지는 노이즈 입자 자체가 고와서 티가 잘 안 나는 수준이고요. 6400에서 노이즈 입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12800에서는 디테일이 살짝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도도 6400까지 그냥 부담 없이 막 썼어요.
이렇게 1인 촬영자가 크게 뭔가를 휴대해야 되는 그런 추가 장비를 늘리지 않고 또 복잡한 설정 없이 그냥 카메라 전원을 켜고 내가 설정해둔 메모리 설정을 불러내오는 것만으로도 바로 촬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아 정말 쉬운 카메라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EOS R7이 첫 번째 크롭 R 바디로 딱 출시가 되면서 아주 좋은 포지션을 찾은 것 같아요. 뭐 크롭 바디니까 센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적인 성능이나 기능도 풀프레임 대비 떨어져야 된다? 이런 공식을 얘가 좀 깨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진과 영상 찍을 때 바디의 가격대나 센서 사이즈를 떠나서 AF, 촬영 스펙, 최대 촬영 시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한 모습이 곳곳에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크롭 센서가 오히려 약점이라기보다는 가격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하드웨어고 망원 렌즈 활용이나 RFS 렌즈와의 조합으로 좀 더 가볍게 휴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합리적인 옵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캐논 DSLR 중급기 라인업을 참 좋아했거든요. 저의 첫 유튜브를 스타트를 함께 끄는 진짜 추억의 카메라예요. 진짜 오래 쓰기도 했었고 근데 얘네들이 상위 고급기의 만듦새와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크롭 센서를 통한 망원 화각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렌즈도 가벼워지고 또 여기다 가격까지 합리적이니까 참 좋은 라인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지금 딱 EOS R7에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러리스로 오면서 휴대성과 또 영상 촬영 편의성 부분은 객관적으로 훨씬 개선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목적이 정말 무엇이든지 간에 유튜버가 되고 싶어도 좋고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과 추억을 잘 담고 싶은 취미로서도 좋고 전천후로 가장 밸런스 좋은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리뷰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제품 가지고 돌아올게요. Bye guys! 조심히 가라. 우리는 창피하지 않다. 조심히 가라.